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애국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나라를 살리는 광화문 몰입니다. 저는 진시원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대째 가업을 이어서 반성농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용도 대표님이십니다. 와,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와, 이 장인의 포스가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예, 오늘 저희가 3년 숙성된 천연 벌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천연 숙성된 이 꿀은, 네. 벌이 이제 애역봉이 꿀을 물고 들어오면 내역봉이 받아서, 네.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천연 효소를 세 가지를 넣습니다. 네. 예, 인더파제, 디아스크제, 글코세시아제라는 천연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 벌들이 이제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이 모든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 수분을 완전히 제거되면 벌이 입에서 나오는 밀랍으로 이제 벌을 봉한 천연 벌꿀입니다. 이 천연 벌꿀은 갈수록 좋아지는, 효소가 서서히 증식이 되어서 좋아지는 천연 꿀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꿀을 들고 왔는데요. 이 야생화 꿀과 이제 아카시아 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하시기 전에 이제 광화문 몰을 이제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이다! 애국이다. 오늘도 이제 광화문 몰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화문 몰이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그냥 꿀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꿀로 준비했습니다. 무려 이제 3년이란 시간 동안 천년 숙성을 시킨 이제 프리미엄 자연산 토종 벌꿀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2대째 이제 반성 농원을 이어오신 이제 양봉의 장인이라고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꿀이 일반 꿀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이제 알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협, 마트, 백화점, 특히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꿀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동 양봉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옮겨가면서 일주일에 철을 따라서 꽃을 따라서 이제 옮겨서 꿀을 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수분 함량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채비하게 되면 수분, 네. 함량이 25%에서 45%까지 이렇게 수분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채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물반 꿀반이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농축기라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네. 수분을 날리게 되는데 이틀, 3일 그렇게 열을 가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네. 이 꿀은 농축 과정에서 효소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농축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천연 영양이 파괴가 되는데, 이 꿀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극복하고, 예. 이제 우리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꿀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 벌꿀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천년 벌꿀은 어떤 것이 천연 벌꿀이냐면, 네. 벌꿀은 35도씨의, 네. 벌통 내역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꿀입니다. 네. 그래서 벌통 안에서 수분이 증발이 되고 벌이 분비한 효소인, 네. 인더파제, 디아스크제, 글루코스시아제라는 천연 효소가 첨가되어서 꽃꿀이, 네. 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꽃꿀에 있던 포도당, 과당은 농축이 되고 자당은 과당으로 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꿀이 이제 기가 막힌 꿀인 건 알겠는데, 네. 와,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꿀을 먹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화문몰 이제 회원님들께
이런 특별한 꿀을 이제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1kg에는 69,000원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2kg 같은 경우에, 2.4kg 같은 경우에는 149,000원에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kg랑 지금 여기 이제 지금 2.4kg라고 보시면 이제 좀 이 포장 용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1kg짜리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용기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T? 예. 예. PT라는 이제 재질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건강에 이제 전혀 인체 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를 이제 뚜껑 형태를 보시면 이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쉽게 짜서 드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뚜껑을 따서 바로 이제 쉽게 짜서 드실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4kg로 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포장 용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2.4kg짜리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설명드렸고요. 전화 주문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상담원들이 주문을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꿀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 꿀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이 기가 막힌 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꿀을 한번 이제 뜯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지금 이렇게 꿀을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일반 이제 꿀이랑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꿀이 자연 1년에 한 번 채밀하는 꿀이기 때문에 예. 이 꿀의 농도가 아주 짙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꿀의 농도가 보통 20%의 예. 수분이 이게 천연 꿀인데 저희는 16% 미만의 천연 꿀입니다. 예. 그래서 꿀을 딱 떠보면 이 꿀 자체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예. 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기 좀 쉽게 보이도록 한번 이제 약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일반 꿀이랑은 이게 완전히 이제 질이 다르네요, 진짜. 예.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완전히 엿가락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반 꿀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이 색깔도 완전히 이게 지금 아카시아 꿀인가요? 이 꿀에는 예. 이제 아카시아하고 예. 그 우리 몸에 위에 좋은 예. 대추꽃 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꿀 네. 중에 최고의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꿀을 보는데 약간의 향을 맡으니까 좀 약간의 꽃향 같은 게 나는 예, 꽃향이 납니다. 예. 와, 이렇게 이제 꿀을 짜기만 해도 약간 향긋한 꽃향이 이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말 숙성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제가 이제 꿀을 많이 먹여보기는 했지만 예. 이렇게 3년 숙성된 꿀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1000년 숙성을 시켰다던가 이런 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꿀이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예. 그런데 대표님, 이제 저희 꿀이 어디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시청자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천연 벌꿀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기물 종류로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인, 아연, 황이 들어있고요. 예. 비타민 종류에서는 비타민 B1, B2, 나이신이라고 하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미노산에 따른 천연 이 성분이 있는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푸포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네. 그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대사 과정에 세포를 발휘해가지고 예. 동맥 경화증이나 고혈압 예방 예. 그리고 성장 촉진, 식욕 증진,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B2는 이제 예. 에너지를 생성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나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대사 과정에서 아주 필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방산과 핵산, 행성, 이 혈액으로 산소 운반 시에 아주 맞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꿀을 드신 분들이 위산과다, 역류성 위험 있는 분들이 네. 이 꿀을 자연식품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네. 꿀은 이 예. 천연벌꿀의 효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천연벌꿀이 효능에서는 예. 구토, 탈수, 뭐 설사가 치료가 되고 예. 고혈압, 아. 당뇨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한상미 박사가 국립잠사연구원이신 한상미 박사가 연구에는 논문에 보면 예.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화상, 그 다음에 상처난데 이걸 바르면 이거 치료가 됩니다. 오. 그리고 입덧, 구취, 편마비도 이게 회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피로에 지치는 분들이 네. 이거를 먹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 보호, 그 다음 황당기가 있는 분들은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편마비가 있어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게 서서히 영양의 회복, 공급됨으로 해서 이게 회복되는 그런 아주 천연의 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저희가 이제 대포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꿀에는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꿀은 3년이나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천연으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로 이제 한번 먹어보면서 이제 한번 예,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꿀을 잠깐 먹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뭔가 이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요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천연, 저희는 이제 이 꿀이 우리 허니원 영농조합이 이 강원도 브랜드입니다. 허니원이라고 하는 건 강원도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네. 두 종류의 꿀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처럼 천연 자연 숙성된 꿀을 가져가서 이제 검사 여기에 보시면 3년 여기 자체가 검사 품목입니다. 25개 품목을 저희가 이제 검사가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검사입니다. 네. 예, 수분 검사가 천연벌꿀은 수분 검사가 20% 미만이 천연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꿀 같은 경우는 수분이 15.6%, 예, 17% 그 안에 저희가 꿀이 예,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꿀에는 이 설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려면 무엇으로 검사가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탄소 동위 원소비가 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비에서 마이너스 22.5 이하면 설탕이 0.1%도 안 들어가 있는 천연꿀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25.1% 마이너스 이 탄소 동위 원소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꿀은 마이너스로 갈수록 아주 최고의 꿀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꿀 하면 요거 이제 떡이거든요. 예. 절편이나 이제 가래떡 같은 거를 구워서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대표님도 저희 어머님 세대시고 하시니까 예.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요거 하나 드셔보십시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약간 이 꿀을 이렇게 예. 천연 꿀은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게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전혀 긁히질 않아요. 와, 예. 정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예. 심지어는 이거를 불에 태워도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 예. 그 정도의 꿀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일반 꿀이랑 농구 자체는 일단 차원이 달라요. 한번 그럼 예. 맛도 한번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 꿀을 이렇게 해서 예. 하면은 이 꿀이 아주 정말 향과 맛이 예. 최고의 꿀입니다. 뭐 먹어보면 천연꿀과 일반 예. 시중의 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면 예. 저희 천연꿀은 단맛이 적어요. 근데 시중에 예. 이동 양보하는 사람들은
이 시중의 꿀들은 예. 거의 대부분이 농축꿀이기 때문에 네.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먹어보면 좀 역한 느낌이 드는데 예. 이 천연 멀꿀을 먹게 되면 이 아주 향과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 천연 꿀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대표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예. 아유, 와, 정말 달달하네. 맛있습니다. 아, 달달합니다. 이 꿀을 이제 정말 먹으면요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천연꿀은 이제 드실 때, 예. 아, 이거는 물에 타 먹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 몸에 회복을 시키는데 아침 공복에 예. 밥숟갈로 한 스푼씩 그 이제 침으로 녹여서 드시면요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한 스푼씩만 드시면 무병장수 하실 정도로 네. 아주 좋은 꿀입니다. 와, 지금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정말 꿀이 그 진해요. 정말 진합니다. 이 꿀 맛이 일반 그런 사양 벌꿀? 와, 이거는 그냥 차원이 달라, 차원이.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꿀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 농도도 엄청 진한데 먹으면 약간 그 뭔가 일반 꿀이랑은 약간의 좀 맛이 달라요, 확실히. 아, 확실히 다르네요. 예. 이 일반 꿀은 설탕 맛처럼 예. 굉장히 달기만 한데 예. 이 천연 꿀은 향이 그대로 100년을 둬도 이 향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3000년 된 꿀이 나왔어요. 예. 그 3000년이 돼도 천연 꿀은 변질이 안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꿀은 정말 우리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실 집에 꿀을 네. 상비약처럼 놔뒀어요. 네. 왜냐하면 배탈이 났을 때 한 스푼만 먹으면 배탈이 해결되고요. 와. 토사 광란이 있을 때 한 스푼만 먹으면 이게 네.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이 꿀 한 스푼만 먹으면 감기가 떨어질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이 천연의 꿀입니다. 근데 시중에는 네. 이런 이 너무 영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꿀을 많이 생산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뜨게 되니까 이 꿀 농도 자체가 이 너무 묽으니까 이거를 농축하는 네. 과정에서 모든 영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연 꿀은 네. 이 영양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저희 꿀은 예, 갈수록 이 효소가 증식이 돼서 우리 이 꿀에 네. 의해서 이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와. 면역력 증가가 됨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 문제들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하고 모든 예. 몸이 약화된 것을 회복시켜주는데 예. 저희 이 단골 중에 한 분이 예. 간암 4기였어요. 그런데 예. 그 간암 4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예. 이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 전체에 네. 이제 간, 이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맞습니다. 상담을 하길래 제가 세 가지를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 천연벌꿀 네. 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얄젤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폴리스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드셔보세요 그랬는데 네. 2년 만에 80%가 회복이 됐어요. 와.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간암 4기의 증상과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 후에 네. 사진을 저한테 두 가지를 보내는데 정말 이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 이렇게 네.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 만나뵈서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예예. 예. 근데 혹시 이게 양봉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 예,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예. 대전에서 사역을 한 35년 동안을 목회 사역을 하다가 예. 저희 자녀들이 이제는 아빠 좀 쉬시면서 예. 강원도에 맞습니다. 땅이 좀 있는데 거기 예. 가서 쉬시면서 계시면 어떻겠나고 해서 아 예. 그것도 좋겠다고 해서 예.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한 25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예. CTS 방송을 한 1년 반 정도 제가 새벽기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와가지고 벌을
이제 저희 선친께서 벌을 길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벌을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이제 천연벌꿀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아, 그러면은 이거를 광화문몰 이제 또 예. 회원님들께 이제 추천드리는데 잘 좀 알려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예. 예 저희 저는 이제 강원도로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네. 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힘쓰던 중에 네. 제가 원래 12년 전서부터 광화문 청교도 목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청교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번 애국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부장으로 네. 예, 제가 지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네. 아 이게 우리 이 광화문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 정말 좋은 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천연벌꿀을 우리가 드셔 보시면 예. 우리 첫째로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저희 꿀은 여기 보시면 강원도 예, 농특산물 인증 마크를 이거는 강원도의 최고의 꿀이라고 하는 엄지척입니다. 여기 보시면 와, 진짜 이제 강원 도지사가 저희 이 꿀을 인정해 주시는 예. 그런 천연 꿀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받기 힘든 그런 인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예 예. 예, 어떻게 이걸 받게 되신 건가요? 이 저희가 이 인증을 예. 받기가 실제 와서 검사하고 그 예.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벽해야만 저희 이 인증 마크를 해줍니다. 와.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예. 우리 확실하게 우리 드시는 분들에게 예.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꿀을 이렇게 이제 또 떡과 함께 이렇게 찍어 먹는 경우도 많지만은 예. 보통 이렇게 목이 안 좋거나 요새 환절기나 이렇게 봄철에 내면은 이제 예.
좀 이렇게 꿀물을 타서 이제 또 건강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를 좀 이 꿀물을 어떻게 좀 드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연벌꿀은 이 목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입에 입술이 터지거나 입병이 나가지고 잘 안 나는 분들은 발라도 여기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직거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 입이 터져가지고 다른 약을 아무리 안 써도 안 들었는데 제가 직접 그 꿀을 발라줬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게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면 숯불 한 숯불을 사서 침으로 녹여서 서서히 녹여서 드시면 첫째 목이 편안해지고 우리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 꿀을 드시기에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꿀 한 수 이 컵에다가 꿀을 이렇게 컵에다 넣고 단 한 가지 컵에 꿀이 50도 이상을 넘어가면 여하에는 효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영양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0도 정도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서 이제 타서 드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한 숟갈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밥 숟갈 한 숟갈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부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약간 물을 타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예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데워둔 약간 따뜻한 물이 있어가지고 바로 한번 이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색깔부터가 정말 너무 와, 아름다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색깔도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나오네요. 예, 혹시? 아주 이게 자연의 그 색깔로 나오죠. 네. 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꿀이랑은 진짜 색깔부터가 꿀물 자체가 달라요 지금. 예. 와, 한번 먹어보도록. 예, 한번 잡숴 보세요. 오, 근데 약간 뭔가 이 그 꽃 향기가 있는데? 예, 그렇죠. 꿀, 그 아까 이렇게 그냥 꿀로 먹었을 때는 좀 그 향기가 너무 농축돼 있어서 약간 그 단맛 때문에 좀 잘 몰랐는데. 단맛 때문에 가려지는데 약간 요거를 이렇게 타면 그 향, 꽃 향기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이제 꿀물을 먹어보면서 이런 그런 꽃 향기를 느껴보는 건 처음인데 완전히 그냥 허브차예요, 허브차. 정말 이 향긋한 향기가 정말 좋은데 진짜 이거를 아마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예, 그렇죠. 와, 정말 기가 막힌데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된 게 지금 아카시아 이제 그 대추랑 섞은 꿀이 있고 또 이거, 야생화. 예, 야생화. 산야초가 강원도에 아주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그런 산야초 꿀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오, 근데 혹시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그럼 또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요 꿀의 맛을 차이가 보면은 요 아카시아 대추꽃 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그게 이 아카시아 대추꽃 꿀은 유산과다 역류성 위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 있는 분들도 이 꿀을 서서히 해서 이렇게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산야초는 우리 이제 몸에 기력이 약한 분들 이제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 매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꿀을 드시면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걸 없어져요. 제가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매일 아침 이 꿀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머리맡에다가 꿀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한 스푼씩 먹고 그리고 하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정도로 이 영양이 이 속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특히 저희 애국 성도님들은 성령의 나타남 집회라던가 정말 많은 집회를 또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피곤하실 텐데 요거 하나 딱 가져가서 이제 드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또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지금 이제 요 1리터짜리 요 제품이 참 이제 편리하면서도 정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1kg. 예, 1kg. 1리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1kg 제품을 한번 이제 구매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맛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맛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추꽃 향기하고 아카시아꽃 향기가 짙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사냐초꽃이 온갖 사냐초꽃이 들어가 있어서 네. 약간 아주 달면서도 제꽃이 네. 향긋한 맛이 여기 나오고 약간 쌉싸름한 맛은 네, 쌉싸름한 맛은 안 납니다. 아주 달고 향긋한 네. 맛이 나오고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네. 이 야생화 사냐초 있는 꿀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추천드린 건 이 아카시아하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저 대추꽃 꿀을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꿀을 드시면 네.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먹어보고 느낀 게 지금 약간 되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몸이 지금 약간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예.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아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이 이걸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루 일과가 피곤하고 막 네. 이럴 때 저녁 때 되면은 그러면 저녁 때는 이렇게 꿀물을 타서 한 네. 잔 이렇게 드시면 좋고 아침에는 네. 목이 안 좋거나 또 요즘 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 아침에 예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칼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꿀을 한 스푼 먹고 나면은 이 목이 편안해지고 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력이 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품 소개는 여기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가격과 이제 전화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꿀이 정말 1년에 한 번 생산해서 정말 귀하디 귀한 이 천년 꿀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kg에는 이제 69,000원 1kg에는 6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2.4kg에는 이제 14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정말 한번 이제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문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1522-868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한 번만으로도 이제 주문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광화문 온 앱을 이용해도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광화문 온 앱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구매를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